안녕하십니까. 아재행사 구한국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재행사를 찾으신 다나TV 감사합니다. 저희는 1999년도에 시작했고요.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6명이 같이 불자님들 순례를 도와주는, 그리고 불자님의 트렌드에 맞게 순례를 미리 만들어 놓고 창출해서 순례 상품을 소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많은 성지순례 여행사가 있습니다. 각각 인연에 따라서 모든 성지순례 여행사들이 잘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재행사의 특징은 빠른 서비스. 먼저 문의가 오시면 가급적이면 빠른 대답을 하려고 하는 빠른 서비스가 좀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반복적으로 성지들을 20여 년 다녀왔기 때문에 실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순례에다가 특별한 순례들, 요즘 공부를 이제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각 특별한 코스들을 요구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래 이제 제가 많이 다녔던 코스 중에는 하엄성지, 선제동자를 따라서 가는 성지순례, 그 다음에 천태대사의 탄생무도 열반까지, 그 다음 열반경 단모차의 루트, 그리고 여러 선지식을 찾아가는 루트들을 했었는데요. 그런 특화된 성지순례를 많이 했고, 그리고 빨리 일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재행사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가는 성지들이 많기 때문에 두 지역만 뽑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렇지만 딱 떠오르는 두 지역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에 베스트 두 가지 성지를 뽑은다면, 첫 번째 수미산. 바카코라마고 앙코라의 4700 지점에 수미산이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에서 앉자마자 느껴지는 마음의 고요함. 딱 앉는 순간, 이곳이 법당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늘 앉을 때마다 그곳의 기운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다. 물론 이제 마음 속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겠지만 그 장소를 가보고 싶고요. 그리고 많은 80번 정도 마하보디 대탑을 갔는데요. 인도의 마하보디 대탑, 부처님 성불하신 마하보디 대탑 그 장소. 두 곳이 제가 가고 싶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겠고요. 그리고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에게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지마다 어떤 사상이나 그리고 그 불자로서 생활하시면서 관심 분야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상자불교에 관심이 많으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살 관련된 성지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선종사찰 쪽으로 선에 관심이 많으시다가 또 밀교 쪽으로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이제 더 깊이 있게 또 경전을 따라서 가는 순례들이 많아지는데, 이런 테마별로 성지를 계획하신다면 그동안 다녔던 지역들을 잘 정리하시고, 그리고 테마별로 한번 기획을 잡아서 몇 년에 걸쳐서 순례를 가시면, 물론 스님과 함께 그리고 사찰에서
가정에서 또 혼자 부처님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현장에서의 그런 또 불보살님과의 만남 굉장히 또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되게 순례 나는 몇십 년, 20년 동안 순례를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테마별로 한번 기획을 잡아서 순례를 다니시면 어떨까 추천을 해드립니다. 예, 코로나에 장사가 없죠. 전 산업이 다 힘든 상황인데요. 그동안 21년 동안 있으면서 여러 그동안에 사스, 메리스, 그다음에 금융위기 다 겪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대부분 90일 안에 다 끝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고민을 하다가 다음 좋은 날을 준비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지금 유튜브 채널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쟁사는 이번 기회에 소금요 여행, 우리끼리 가는 여행, 둘만이 가는 도반끼리 여행 이런 상품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투어랑을 개발했는데요. 그 투어랑 상품들, 좋은 날을 기약하면서 그 상품들을 만들고 있으면서 진행하고 있고요. 만들고 있고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기간에 그동안 아재행사를 사장하셨던 스님들께서 전화도 오시고 많은 격려를 해주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스님께서는 쌀을 가져가서 먹으라고 하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월세가 얼마냐고 월세를 내주실 것 같이 말씀하신 스님도 계시고, 그 다음에 원불교 교무님께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니까 잘될 것이라고 그러고, 이제 많은 스님들과 또 불자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21년 동안 정말 헛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한 메시지로 분명히 코로나를 잘 넘길 거고, 그래서 좋은 날, 토호랑과 아재 행사가 우리 스님들과 불자분들에게 좋은 순례 여행을 펼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큰 여행사보다는 필요한 여행사, 스님들과 불자분들, 공부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일정들, 신신나는 일정, 단순한 일정보다는 이분들이 원하는 목적. 스님들께서 신도분들을 모시고 순례 가면 그 스님의 목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한 이번에는 우리 신도분들에게 관음신앙을 심어주고 더 깊게 돈독하게 해주고 싶다. 이번에는 지장보살의 신앙을 돈독하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성지들을 가시는데 그 스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에 충실해서 정말 신심나는 일정들. 그리고 이제 물론 저희 아재행사에서도 꼭 보여주고 싶은 그런 순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순례들 역시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그냥 단순한 갔다 오는 여행보다는 신앙생활에, 수행생활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정을 만드는 그러한 여행사가 되는 게 저의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그동안 아재행사를 이용해 주신 스님과 불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실수를 했죠. 그리고 이거 보시고 보고 싶다 이런 분도 계실 것 같고 또, 그 당시 너무 좋은 여행 때문에 반가우신 분도 계실 건데요. 앞으로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재미나고 신심나는 순례를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재행사 많이 찾아주시고요. 저희 열심히 순례를 만드는 그런 여행사, 신심나는 여행사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